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도록 하겠다, 복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신실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굉장히 밋밋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이에 끼어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실제적인 이삭의 이야기는 블레셋 왕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우물세게 판 것,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밋밋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욕심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속임과 소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였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신실하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용서의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등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전능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시다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제1순위에 두곤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서 자기 중심적인 것과 관련해 생긴 용어가 적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러 관종, 관심종자라고 합니다. 또 관심을 끌려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어그로라고 합니다. 어그로는 aggravation, 도발, 짜증이 단어나 aggression, 공격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내용을 조금만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썸네일, 엄지손톱이죠.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관종, 어그로, 썸네일 등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트롤링은 고속으로 달리는 선박 위에서 낚싯줄을 던져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낚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쉽게 확인하려면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합니다. 단체 사진에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잘 나온 사진입니다. 구도가 얼마나 좋은지, 배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날씨가 맑고 흐린지 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입니다. 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잘 찍은 사진이지만, 내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사진, 앞사람 때문에 내 얼굴이 반만 나온 사진, 특히 내가 찍히지 않은 단체 사진은 언제나 잘 못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드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또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 즉 첫 계약금, 첫회 납입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입학하거나 졸업 후에 의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건 역시 기쁜 일이지만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대의 그 과정에 충실하고 일정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된 이후에도 더 좋은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료, 상담, 수술 등을 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어떤 종류의 율사가 되더라도 율사다운 율사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으로 역임을 받는 분의 제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자신도 장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출발하는 피조물이 된 것을 뜻합니다. 지금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음악이나 미술, 문학, 건축 등의 예술 분야는 물론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깊고 넓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늘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름을 아는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꽃이 풍기는 아름다움과 기쁨,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 즐거움, 미소를 지으며 잔서를 보는 즐거움 등을 누립니다. 특히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쁨은 가슴 벅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산을 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회심 직후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옥중서신 네 권,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서 약 4년 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50대 후반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도가 된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 자체가 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 은혜이고 상입니다. 그러나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삶이 부르심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경기장에는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기빈석이 있고 거기에 통치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이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렀고 1등한 선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는 국가명도 불렀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마친 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른 살부터 전임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여 이제 29년이 지났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했던 기간까지 더하면 2년 6개월이 더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또렷했기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로 거의 잠자리에 눕지 못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굉장히 잘 사역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제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격 없는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늘 감사했고 목회자로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혹 10년 정도 지나면 사역이 익숙해지지 않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40살이 되어서도 사역은 쉽지 않았고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혹 50살이 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목회는 어려웠고 눌림은 컸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더 지났고 이제 은퇴까지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목회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한 가지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사람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다른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교회나 그 기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그 교회 예배당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손볼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뽑아야 하는데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와 같은 내용을 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꼭 들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만 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은 지 6개월 미만의 초신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넓고 더 깊게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는 이때만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기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서로에 대한 앎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친밀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만약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운동하거나 게임을 하고 헤어지고 연인이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헤어지기만 반복한다면 서로 인격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함께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고 헤어진다면 오래 사귀어도 인격적인 친밀감을 주고받는 사이는 되지 못하고 그저 겉사람만 아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도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라고 혼자 되뇌게 됩니다. 그래서 화차 2를 찍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가정일수록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배우자와 가벼운 대화부터 깊은 대화까지 나누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커플에게 또 저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커플에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말하곤 합니다. 가능한 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나누라고 합니다. 어릴 때 삶의 환경이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어떤 눌림이나 열등감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내 배우자를 깊이 알아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시자 완성하신 분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알다라는 의미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20년, 30년 그 이상을 한 이불을 덮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을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나 애씀이 없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부지런함이나 열정을 넘어서서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열심이 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전심은 내적이고도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열심보다 전심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고 자녀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나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한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후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처럼 들립니다. 욥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한 한 이 말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넓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여십시다. 세상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세속적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를 조금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돈을 알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 이후에는 물론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있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알아가는 일에 목말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가 점점 길어감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넓어지지도 깊어지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도 우리의 호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어 욥이 고백한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있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